여러분, 안녕하세요. 콜리셋입니다. 이제 가을 느낌이 슬슬 나는 계절이 되었네요. 이맘때쯤부터 많이 찾게 되는 아이템이 있죠. 바로 앵클부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이 시기에 앵클부츠 하나 정도 장만해두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을, 겨울, 봄까지 정말 유용하게 신을 수 있더라고요. 팬츠든 스커트든 상관없이 어디에나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데일리 슈즈로 신기에 딱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년 앵클부츠만큼은 괜찮은 제품으로 꼭 하나 이상은 장만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렴이 제품부터 시작해서 럭셔리 슈즈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을 다 신어봤는데요. 근데 이번에 인생 슈즈를 하나 만났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들게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부츠에 대해 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전체적인 무드입니다. 제가 이 제품 인생 슈즈라고 매일매일 진짜 데일리 슈즈로 신기 딱 좋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데일리 슈즈는 아주 독특하게 생긴 디자인보다는 언제나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형태감으로 되어 있는 게 늘상 편하게 신을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단순하면서도 절제되어 있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소재라든지 은은한 디테일을 통해서 약간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마 자세히 보시면 살짝 독특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발끝부터 시작해서 발목 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가죽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클래식한 부츠라고 하면 이쪽에 절개선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리스하게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가죽이 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가운데에 센터 스티치 디테일을 넣어서 조금 더 발이 슬림해 보이고 세로로도 확장되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지퍼까지 신경 썼는데요. 지퍼도 뭐 포인트를 주려고 하면 아예 실버나 골드 아니면 이쪽에 뭐 컬러가 아주 독특하게 들어간 형태로 디자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어떤 옷을 입어도 이 부츠가 다 잘 어울리려면 너무 여기에 큰 포인트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광으로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매력을 주는 게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트한 블랙 코팅이 살짝 되어 있는 이 스티치 포인트가 있는 지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이 센터 스티치랑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앞부분에 있는 앞코 스타일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또 무드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라스트 개발을 하면서 이 앞부분이 여성스러운 매력이 있으면서도 둥글고 발이 예뻐 보이는 디자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 앞코가 아주 뾰족한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네모 형태로 생겨서 발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발이 생긴 형태를 닮은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굉장히 신경 썼어요. 소재는 양가죽을 사용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츠라고 하면 소가죽으로 아주 두껍고 튼튼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남성 슈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게 선호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제품을 기획하면서 앵클 부츠를 신었을 때 가장 좀 불편했던 점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가죽이 너무 단단하거나 하면 이 발목부터 여기 발끝까지 있는 부분을 잡아주는 힘이 너무 강해서 신었을 때 그것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앵클 부츠 신다가 발목 부분에 흉터 생긴 적도 꽤 많고 양말을 신는다고 했을 때도 조금 아플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겨서 그것보다는 부드럽게 발을 잘 잡아주는 형태가 훨씬 낫겠다 싶었어요. 특히 여성 슈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실크처럼 부드러운 양가죽을 사용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전체적인 질감도 마치 실크가 떠올라요. 살짝 은은한 광이 있는 정도라서 특히 저희 콘스턴스 벨트 좋아해주신 분들은 아마 이 가죽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양가죽을 만약에 단독으로 사용을 하면 사실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신기에는 내구성 면에서 살짝 부족한 점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보완하려고 안쪽은 비건 레더라고 하죠. 합성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 양가죽의 아주 부드럽고 실크 같은 질감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내구성까지 보완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발이 편안하기 위해서 소재뿐만 아니라 굽도 중요하죠. 여기 뒤에 보시면 굽이 한 4cm 정도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3cm 정도 신으면은 살짝 모자란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한 5cm 이상 넘어가면 조금 높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운동화 브랜드, 스니커즈 브랜드에서 나오는 살짝 키 높이 호가 있다 하는 그런 신발들 있죠. 그런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한 4cm 정도 속굽이나 겉굽 합쳐서 그 정도 키높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키나 뉴발란스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인기 모델들 있죠. 뭐 에어포스라든지 아니면 뭐 뉴발란스 990 같은 그런 것들도 다 4cm 정도 굽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 나 편하게 신었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제품도 아주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4cm가 살짝 더 신체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심지어 이 제품은 통굽 디자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래 신어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저 이거 샘플 나오자마자 계속 신고 다녔는데 신을 때마다 발이 너무 편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오래 신고 다닐 때 중요한 거 있죠. 이 지퍼의 위치인데요. 은근히 이게 요 안에 있으면은 전 개인적으로 처음에 그냥 잠깐 신을 때는 괜찮은데 오래 신고 다닐 때 이 지퍼가 뭔가 바지나 이런 데 거슬린다거나 스커트를 입었을 때도 그 부분 때문에 조금씩 뭔가 다리나 발의 피로도가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후면에 지퍼가 있어서 그런 거슬림 현상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이 부분은 여러 번 피팅을 하면서 신경 쓴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발목의 높이입니다. 이 제품이 앵클 부츠이기 때문에 이 높이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가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다리가 예뻐 보일 수 있는 딱 적절한 높이로 잡으려고 1cm, 0.5cm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피팅을 했었어요. 근데 딱 요 정도가 키가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예쁘게 떨어지는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앵클 부츠 늘 한 번은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고민돼서 지금까지 시도를 못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꼭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브리 앵클 부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혹시 이 부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